안녕하세요. 운동하셨어요? 오늘은 복싱하면서 땡땡 박살난 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일반인 수준으로 복싱했는데도 몸에 두 가지 하자가 생겼고 그두 가지 하자 모두 얼굴에 생겼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했던 그 피부에 문제 생긴 부분 그걸 말했고 오늘은 또 다른 하나를 말할 거예요. 이거는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얼굴을 가까이 두고 촬영할 때 눈썰미가 좋거나 아니면은 그냥 눈썰미가 안 좋아도 알아채셨을 거예요. 쟤는 땡땡이 이상하네 라고 느끼셨을 텐데, 그냥 바로 말씀드리면은 제 코가 휘었어요, 이렇게. 이게 코가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굳어진 건지 아니면 코가 휘어진 건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는 스파링에서 발생된, 이런 문제지만은 주먹을 맞아서 이렇게 된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스파링뿐만 아니라 매스에서도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듣고, 나도 저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면은 좀 고치시길 바랍니다. 바로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코가 휘어진 것도 피부가 이렇게 된 거랑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악재죠? 거의 09년도, 10년도일 텐데, 그때 제가 사우스포 형이랑 이렇게 스파링하고 있었어요. 저는 오소독스니까 사우스포 형하고는 반대되는 스탠스겠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주먹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된게 아니에요. 보시면 제가 그 형하고 스파링하는데 어떻게 했냐? 과하게 위빙을 했어요. 과하게 밑으로 자세를 낮춰가지고 위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형은 사우스포죠. 사우스포 앞발이 여기 있을 거예요. 저랑 이렇게 반대된 스탠스죠. 근데 제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 골반에 코가 이렇게 딱 받친 거죠. 그래가지고 코가 이렇게 휘어졌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됐던 이유가 제가 그때 한창 마이크 타이슨 그리고 F4, 두란 헌즈, 레너즈 그런 사람들 경기를 보니까 특히 마이크 타이슨 보면은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을 공략하는 그런 경기 중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있죠. 거기다가 체육관에서 선수하시던 분들 중에서 한 분이 그런 말을 하셨는데, 상대방 허리 밑에서 놀아라. 인파이팅 할 때는 상대방 허리 밑에서 놀아라.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위빙 넣기는 좀 밑에서 과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과하게 밑으로 하다가 골반 이렇게 코가 받쳐가지고 휘게 된 거죠. 그때는 뭐 아픈 게 없고 그냥 코가 막 먹먹하고 코피가 계속 나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코피 좀 이렇게 좀 닦아내고, 코에 휴지 틀고 샌드백 거기다 좀 때리다가 집에 갔어요. 그런데 집에서 쉬다 보니까 코가 점점 부풀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가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코가 진짜 막 왕밤빵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결국에는 병원도 안 가고 그냥 안티프라민 이렇게 해가지고 코에 해가지고 했죠. 그랬더니 한 이틀 지나니까 붓기가 가라앉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붓기도 사라지고 뭐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냥 뭐 운동하고 그랬죠. 근데 조금 지나니까 사람들한테 너 코가 휘었다라는 말을 좀 듣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엄마도 가끔씩 볼 때마다 이거 코좀 수술해라 수술해라 하는데 수술 좀 무서워요, 솔직히. 제가 살면서 몸에 뭐칼 대고 이렇게 찍고 수술한 건한 번도, 포경수술 말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칼 대가지고 하는 게좀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좀 사고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안할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지금 저처럼 위빙을 좀 과하게 낮게 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특히 자기가 원래부터 키가 작다. 그리고 마이크 타이슨은 동경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위빙을 자체를 밑으로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저처럼 상대방 골반까지 얼굴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이렇게 골반에 치여가지고 코가 휘게 돼 있죠. 위빙 더킹 할 때는 머리를 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리 이렇게 숙여가지고 얼굴은 좀 이렇게 든 상태로 이렇게 하시는 걸좀 권장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머리가 숙여진 채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코가 더 다칠 위험이 있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권장되는 게 지난번에 헤드기어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코가 위험한 상황에서는 코 보호 헤드기어를 좀 구입하시는 게 좋죠. 제가 이렇게 코가 휘게 될 때는 코 보호 헤드기어를 안 쓰고 오픈형 헤드기어를 썼어요. 아마 코 보호 헤드기어 있으면은 약간 머리를 밑에 두고 이렇게 윙 더킹 했어도 이게 치였어도 안 다쳤겠죠? 어쨌든 지금 드린 말씀은 되게 좀 중요한 거죠. 상대방한테 주먹으로 맞아가지고 코가 휜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다가 내가 스스로 상대방 골반에 받쳐가지고 코가 휘게 된 거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내가 평소에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좀 링에 올라가서 스파링 하게 됐다. 그러면은 상대방 주먹에 맞아가지고 코가 휘게 됐으면은 어떻게 뭐 보험 청구나 아니면은 뭐 고소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냥 인파이팅으로 들어가다가 내가 스스로 상대방 골반에 받쳐가지고 코가 휘었다. 그분은 저 사람 꽤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알아서 내 코를 휘게 만들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저는 그 형하고 친했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을 한적 없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자신이 제가 말한 것처럼 밑에서 좀윙 더킹하는 걸 좋아하고 근접전을 좋아한다면은 코 보호 헤드기어를 좀 구입하시고 그리고
하실 때 좀 신경을 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복싱하면서 코뼈 박살난 썰 한번 얘기해봤고요. 그럼 제가 가서 운동합시다.